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 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창원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서 불안과 걱정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방역 당국이 좀 더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침이나 발열, 그 외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일단 바로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병문안하러 의료기관 찾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은요, 삼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메르스가 의심된다 싶으시면요, 즉시 보건소 혹은 메르스 한라인 109번, 109번으로 문의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죠. 무릎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리 좀 예방하고 관리할 수는 없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259개 5100번, 5200번 두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과 어깨 질환의 관절경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메르스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격리했던 환자들 중에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아니라 이 외래를 통한 진료를 해놓으니까 집중관리 대상에서 아마 빠졌던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격리가 되어서 잘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환자분이 격려했던 그 지역들이 실시간별로 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과 같은 시간 또 같은 공간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임의로 치료받으시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또 109번으로 연락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다시 한번 이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과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가족들한테도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예. 정말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고 또 인터넷에 딱 검색어 치기만 하면 많은 정보가 뜨는데요.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정보도 부족하고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메르스 어떤 질환이고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알려진 대로 중동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메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고요. 특히 호흡기 증후군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또 기침이 많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같은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대체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증상을 잘 극복하고 잘 낫으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특히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 당뇨나 신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쁜 경과도 여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격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도 이게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평균 5일, 짧게는 2일에서 14일까지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잠복기 때는 크게 증상이 없고 네. 또 전파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밀접한 접촉자라든지 특히 격리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이게 나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격리 원칙에 잘 준수해서 지침을 따라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예. 자, 이 메르스가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예방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듯이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고 특히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는 특히 마스크 등을 하고 또 본인이 뭐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서 마스크를 하고 또 임의적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통제 하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 건강이 또 중요할 거기 때문에 특히 손발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고 면역력의 증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또 호흡기 증후군이니까 과도한 흡연
또뭐 과로한 음주, 과로 등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릎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릎과 어깨, 특히나 많이 쓰는 관절이다 보니까 탈이 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예.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 비해서 뭐 레저도 많이 즐기고 운동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동 중에 부상이나 또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에 흔한데 어깨 같은 경우는 관절의 탈구부터 해서 힘줄 파열, 또 골절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무릎은 반월상연골 손상, 또 전후방 십자인대, 측부인대, 관절연골의 손상 등 이런 것들이 흔한 외상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질환으로서는 제일 흔한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것은 관절을 사고 있는 관절 연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닳고 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뼈와 인대까지도 손상을 야기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상 없이 몸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중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관절에 다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절 질환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특히 운동 중에 다쳐서 관절이 부었을 때는 많이 놀라거나 또 주무르거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안 움직이게 잘 고정한 다음에 특히 네. 얼음 찜질 같은 것으로서 부종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을 보통 내원하시게 되면 간단하게는 엑스레이 검사부터 특히 우리 정형외과 영역에서 MRI를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되게 해주는 경우가 네. 무릎 관절이 다쳐서 무릎 안에 피가 차거나 네.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MRI 검사 자체가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됩니다. 이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관절경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찜질 또 관절 안에 놓는 연골주사 또 관절 내시경 수술에서 마지막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네. 그때 병이 더 심해지지 않게 미리미리 그때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기에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 병을 키우지 않고 빨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방법이겠죠. 예. 자, 근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무릎 관절, 어깨 관절을 치료하는데 관절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관절경 치료 뭔가요? 예, 관절경은 이제 정말 보편화된 수술인데요. 이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작은 카메라가 달린 가느다란 관절경을 보시다시피 어깨나 무릎 또 발목 관절 등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넣어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네. 이 내시경하고 비슷하죠. 관절의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네. CT나 MRI 등에서 보기 힘든 작은 병변까지도 다 치료와 동시에 뭐 진단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간이 일단 짧고 또 수술 중에 출혈이나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적습니다. 또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네. 특히 흉터가 작기 때문에 미용상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치료비 감면에도 효과가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치료법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무릎 질환 그리고 어깨 질환들 각 구체적인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네.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 반월상 연골을 다쳤다 이런 말들을 하던데요. 네. 어떤 건가요? 반월상 연골 손상은 무릎에서 가장 흔한 병변이 되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무릎의 테두리에 관절 안에 안쪽 바깥쪽에 말발굽 모양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보통 역할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또 관절 안에 흔히 말하는 베어링처럼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뛰어내리거나 해서 다쳐서 관절, 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나이가 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반월상 연골이 점점 이 탄력이 적어지고 물렁물렁하게 변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다치게 되면 아주 특징적으로 무릎 안이 많이 붓고 네. 또 무릎이 찢어지거나 하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네. 심한 경우는 찢어진 반월상 연골이 관절 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락킹 현상도 나타나기도 예. 합니다. 또 방치가 되면 또 무릎에 불안정성도 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이 반월상견골이 찢어져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흔히 단순히 심하게 다쳤다 생각을 하고 네.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아픈 것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니까 낫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반월상연골 손상이 방치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변에 있는 관절연골 손상도 야기하게 되고 네. 관절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젊어서 다친 무릎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는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료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반월상연골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관절경으로 반월상연골이 찢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른쪽에는 저렇게 절제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무릎의 관절경 수술은 관절경 수술에 있어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보편적으로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무릎 안에 많은 손상들을 다 관절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네. 경지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뚫고 무릎 관절 안에 있는 병변들을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손상된 부분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더 손상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 관절 반월상 연골을 절제하는 수술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네. 나이가 젊거나 또는 관절막에 붙는 아주 광범위한 파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봉합을 해주는 수술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경 치료법이 거의 모든 질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절경 치료만으로 완전히 다 완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수상 당시에 반월상 연골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많은 절제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월상 연골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체에서 이식한 동종 반월상 연골을 이식해주는 수술들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환자분들이 수술에서 반월상 연골을 절제를 하고 나면 그 부분들이 다시 재생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실제로 이 잘라진 부분들은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방치가 되어서 너무 많이 찢어지고 특히 관절막 가까이 아주 중요한 뿌리 부분까지 찢어지게 되면 그만큼 치료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얇은 부분이 손상이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염증을 해주는 치료를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상 당시에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반월상 연골이 거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비교적 젊은 나이죠. 50대 미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월상 연골이 없게 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체 이식을 위해서 사체에서 채취한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을 말 그대로 통째로 이식해주는 수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젊지만 운동 중에 크게 다쳐서 무릎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규미 선생님과 함께 어깨 질환과 무릎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네. 어깨가요, 이 팔을 이렇게 그 뭐 1단계, 2단계까지 올라갔는데 3단계에서는 이렇게 올리면은 팔이 쫙 안 펴지고 저기 뭐 이 어깨에 있는 부분에서 막 이렇게 열이 팔팔 나는 것 같고요. 네. 밤에 통증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제가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겸해서 그런가 하여튼 굉장히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고 전에 제가 병원을 한 3년 전에 가니까는요. 예. 모 병원에서 이제 어깨 무슨 충돌 증후군이라고 예.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 같은 건 엄두를 못 내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으라면 주사 한두 번씩 맞고 이래 했는데 네.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심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요새는 뭐 관 그 아까 TV에 보니까 네, 뭐 내시경으로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네. 무슨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요. 네. 예, 그 뭐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깨가 아프면은 주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뭐 한의원부터 시작해서 통증 클리닉도 있고 또 네. 저희들처럼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어깨가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저리듯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이 목이냐 또 어깨냐 하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지요. 네. 그럼 대부분 볼 때 단순 통증도 중요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팔이 그렇죠. 위에까지 예. 잘 안 되는 운동 장애가 있을 때는 네. 어깨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심장 질환이 있고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마취를 오래 하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을 많이 쓰고 하게 되면 무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은 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관절 내시경이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맞는 수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제 설명이 길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안전합니다. 다만 어깨에 대한 관절형 수술은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그러면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이 마취와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관리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도 또 심장이 어느 정도의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전에 충돌 증후군을 진단 받으셨을 때 하고 또 지금하고는 의학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자꾸 많이 발전을 하고 결국 의학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환자한테 몸이 무리가 덜 가게끔 하면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특히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것이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픔 그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옳지 않으니까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몸 상태를 검사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이 통증이 지금 앉아서 이 전화를 받을 때도 오른쪽은 굉장히 통증이 아프거든요. 아픈데 제가 이제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가면은 뭐 CT까지는 하자고 해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 말은 뭐 충돌 증후군이다. 뭐 어깨 무슨 뭐 회전근개 뭐였는데 정확한 무슨 그 치료가 없 방법이 없으니까는 뭐 치료를 받으면 주사를 자꾸 맞으라 그래요. 무슨 주사를.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주사를 맞으면 겁이 나니까 그렇죠. 얘기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어디 전문적인 데가 어디인가 여기는 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정맥 그 발작성 부정맥이 있고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30%가 이거 막혀 있는 상태고요. 이 심장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그래가지고서 더 이 수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데 이 통증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아프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뭐 건강 클리닉 같은 방송의 취지도 어떤 그런 병들을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 또 하나는 그래요. 어쨌든 어깨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CT 검사가 아니고 분명히 MRI 검사입니다. MRI 검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 주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수술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치료가 아마 주사일 거예요. 어깨 안에 놓는 주사.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면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해보시고 또 그 검사를 통해서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한테 오셔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치료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선생님, 저는 저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치료하러 당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집사람이 모 병원에 가가지고 그 MRI를 찍었는데 그 저 무릎 연골이 찢었다 해서 그 수술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사람 그 친구들하고 옆에 주위에서 그 수술해도 뭐 큰 효과를 못 봤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겁이 나서 또 못하고 그 지금 약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됩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 많습니다. 뭐 이웃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네.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보통 환자를 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어떤 수술을 권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환자분을 이렇게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수술입니다라고 아마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한다. 또 주변에 보면 수술 받고 나니까 별로 효과가 안 좋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진료라는 부분들은 아주 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의사가 권유하는 방법들을 잘 한번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주변보다도. 네. 제가 볼 때도 어떤 MRI를 통해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병변이 진단이 되었다면 그 부분들은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말들이 두려워가지고 계속 약만 먹고 있지만 지금이나 한 달 후에나 6개월 후에나 나아질 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지 의사들이 환자한테 적어도 수술을 하십시오 할 때는 네. 의사들이 봤을 때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치료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치료받기를 잘했구나 수술받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 마지막 그 차후에 수술의 관리까지도 의사들이 먼저 책임감을 지고 해줘야 되겠죠. 네.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아 내가 수술했으니 끝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병원을 안 오십니다. 안 오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대해서 아프다 어쩌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다음에 물리치료와 각종 이 치료하는 과정들을 꾸준하게 다 밟아서 적어도 수술한 의사한테 잘 나았습니다라는 얘기할 때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도 환자분들도 좀 기다려주고 치료받는 정도에 관심이 있어야 서로 믿고 잘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믿을 만한 병원에서 한 번 더 MRI 그 결과를 들고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의사를 믿고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수술 날짜를 네. 수술 날짜를 그 선생님이 정해 주셨는데 네. 그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불안하셨죠. 그 혹시 더 이제 불편할까 싶어서 뭐 쪼그려 앉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도 네. 뭐.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지금 수술을 저는 하라 하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그게 네. 간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있고 또 하나 관절경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하면 몸을 상하고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수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을만하고 또 우리가 설명을 잘 듣고 차후에 또 책임감을 느끼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분들을 잘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치료받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도 지금 방금 저 치료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선생님 상담하시는 거 보거든요. 예. 네. 그 지금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아무 이상없이 무릎이 약간 찌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일 있으니까 퉁퉁 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차가지고 지금 앞쪽에 뒤쪽에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빼고 왔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연골이 찢어져서 물이 차는 그렇고. 건가요? 예. 어쨌든 뭐 다 인근에 있는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으실 텐데 예. 어쨌든 뭐 의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송에 나온 제 입장에 있어서는 무릎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차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물 차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냥 단순히 우리 뭐 어디 붓듯이 물 그런 게 아니고 네. 무릎 안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 찼을 때 물만 뽑으면 안 된다는 건 잘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무릎 안에 물이 차는 원인이 뭔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네. 또 뭐 그 사모님처럼 MRI 검사를 통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먼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아버님 꼭 수술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좀 불안하시면 네. 다른 병원을 몇 군데 한번 더 다니시면서 좀 더 신뢰가 갈 만한 의사 선생님을, 마음이 맞는 의사 선생님을 고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규민 선생님과 함께 무릎질환과 어깨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방송 중에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반월상 연골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앓고 계시죠? 어떤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다른 큰 원인이 아니고
결국 평생을 무릎을 잘 썼기 때문에 무릎 안이 닳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네. 무릎이 많이 쑤시고 아프고 특히 또 요즘 조금 덜 하겠지만은 날이 추운 날 특히 겨울 날 새벽 같을 때 무릎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많이 깹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이 닳게 되면 주변의 뼈와 인대도 약해지기 때문에 밖에서만 봐도 다리가 O자형으로 굽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걷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같은 질환이라도 보통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퇴행성이란 단어가 나이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나이 때문인데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건데 보통 기존의 치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니까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쓸 만큼 쓰고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하는 것들이 기존에 보통 많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을 오시게 되면 보통 관절 내시경 치료로서 치료를 하고 인공관절 수술의 빈도도 많이 낮추고 염증의 진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관절 안에 달아서 떨어져 있는 관절 연골들이 떠다니면서 염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네. 우리 몸에서는 이런 관절 알갱이들을 또 항원으로 생각하고 이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화 오신 분들처럼 물이 차게 되고 이런 병변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을 경우 같으면 보통 관절경으로서 무릎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냅니다. 아, 그래서 그 염증 물질도 청소해내고 또 염증을 야기하는 그런 관절막들도 절제를 하고 하는 이런 수술들을 통해서 보통 관절염이 심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아주 600만 불 사나이처럼 튼튼하게 해주는 수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못나도 내관절을 최대한 보조해서 쓰고 네. 안 됐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미리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해서 실제로 인공관절의 빈도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조기에 관절경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치료 방법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물질과 염증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네. 또 염증을 만드는 아주 발곡이 부어있는 관절막들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관절 연골의 손상이 크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변연절제술을 한 다음에 관절 연골, 즉 그 연골 자체가 손상된 부분에 다발성으로 구멍을 뚫거나 또 미세골절을 일으켜서 섬유연골이 또 재생되는 방법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나오는 수술들은 지금 저 왼쪽 오른쪽의 사진처럼 관절 연골의 손상이 아주 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연골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인데요. 건강하게 남아있는 연골 세포들을 떼어내어서 그 연골을 만드는 세포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손상되어 있는 연골 부분에 세포를 이식하게 되고 그러면 연골을 만드는 세포가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세포가 정상적인 연골을 만들어내어서 특히 젊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70대가 넘어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적어도 젊은 나이에 있어서 어떤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너무 빠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강한 연골 세포를 떼어내어서 배양을 해서 이식하는 수술들이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네. 특히 또 만 50세 미만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혜택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네. 네. 또 무릎을 다치는 경우에요. 십자인대가 파열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심한 경우라고 들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십자인대는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이 십자인대 파열도 관절경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파열된 인대를 잘 제거를 하고 새롭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관절적인 수술에 비해서 적은 피부 줄기와 또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네. 위치의 인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절경의 성과가 아주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네. 특히 관절경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십자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 자체는 단순히 반호상 연골을 하는 수술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네. 의사들마다 수술 시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결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무릎의 질환들,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깨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어깨 질환 하면은 저는 50견이 가장 먼저 떠오르던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견이 가장 흔합니다. 이 50견이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병 이름은 사실은 아니고 네. 어깨가 아파서 잘 움직이기 힘들고 또 보통 나이가 한 50쯤 되었을 때 오는 이런 증상들을 총칭해서 50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관절 안에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빠져나오고 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계속 닳고 하기 때문에 결국 관절이 이렇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어깨가 얼었다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 이제 이 50견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꼭 어떤 질병이 아니라 어깨가 다쳤다거나 내지는 뭐 팔이 다쳤다거나 해서 장시간 또 깁스를 하고 있거나 고정을 하면 또 어깨가 굳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네요. 이렇게 2차적으로도 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은 당뇨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도 많이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50견 환자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50견이 걸리면 어깨를 잘 움직일 수 없고 특히나 어깨를 들 수 없다고 하고요. 예. 또 심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큰 원인이 없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어깨가 잡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한의원에서도 치료하고 통증 클리닉도 치료하고 많은 부분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단순히 50개만 온 경우 같으면 대부분 물리치료나 또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을 해주고 맨손 체조 등으로 갇혀있는 관절을 풀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방법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깬다거나 특히 수면장애를 야기할 정도로 심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 같은 전문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관절 안을 다 씻어내고 유착된 것도 예. 풀어줄 수도 있고 또 마취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억지로 이제 이렇게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즉 아프지 않을까요? 예, 구도 있는 그래서 마취를 해서 합니다. 마취를 해서 하고 두두두두 이렇게 풀리는 이제 그런 네.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큰 다른 병이 없이 50견이 있는 경우는 뭐 한의원이든 어디서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힘줄이 손상이 되어 있다거나 때로는 뭐 석회에 건조염이 있다거나 다른 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흔하니까 50견이라 생각해서 너무 50견 치료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힘줄이 끊어진다거나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50견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주로 뭐 증상이 호전이 없다거나 또 뭐 몇 달씩간 너무 오래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규미 선생님과 함께 무릎과 어깨 질환의 관절경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양쪽 다 어깨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예. 네. 지금 한 1년 전부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병원을 한 4군데, 5군데 정도를 거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고 오면 조금 괜찮다가 또 그 날짜가 넘어가면 또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받으러 갈 날짜가 15일 날 갈 날짜예요. 그런데 예. 이번 받고 이제 여기 이 병원 마지막 병원은 15일에 한 번씩 오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번 지금 어제 밤 같은 경우에도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파서 잠을 몇 분씩이나 깨고 이제 이랬는데 몇 군데 병원을 거칠 때마다 다 50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러면 치료 이제 하면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요번 좀 치료받고 이제 내일 모레 15일 날 갈 날짜 이 중간에는 더 심하게 많이 아픈 거라 예. 예. 그래서 그럼 GV를 해서 보다 보니까 네. 내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예. 어깨 아프신 지가 제법 오래됐다 그죠? 네. 네. 보통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환자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치료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수술적인 치료, 그 다음에 비수술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침을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뭐 뜸을 뜨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어깨 안에 주사 맞는 분들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힘줄이 손상되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병변들이 있는데 네.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변들을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만 하거나 약물치료만 하거나 해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어떤 수술이라든지 마취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치료해야 될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환자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쉽게 치료한다더라. 대부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병은 의외로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치료를 하러 가서는 본인한테 편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 내시경 수술을 하나 하는 것도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마취도 겁이 나고 치료도 네. 겁이 나고 이런 치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병원들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치료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쓰는 약도 비슷하고 물리치료 비슷하고 주사 넣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몇 군데를 돌아서 내가 안 낫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분명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수술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깨 안에 과연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전화 주셨던 분처럼 어깨가 아픈 줄 알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목 디스크가 심해서 왔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에 오셔서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면 네 군데 아니라 여덟 군데를 다녀도 어쩌면 똑같은 치료를 받고 계속 고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진단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문적인 진단이라는 거는 뭐 MRI 찰 예, 같은 그런 거를 첫째 말씀하시나요? MRI입니다. MRI고 네. 두 번째는 또 모든 병변들을 이런 MRI 같은 장비만으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수술을 하는 직접 하는 의사들한테서 의사들의 손끝을 통해서 하는 진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과 또 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3월 28일 날, 뭐, 그 병원에서 이제 MRI로 찍고 이제 그 수술을 했거든요, 무릎에. 네, 수술, 네. 무릎에 이제 그, 뭐, 그 상태는 그 무릎에 뭐, 이제 뜰뜰하게 일어나고 또 뭐, 일이 폭이 조금 있어서 그걸 이제 제거한다고 이제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예.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그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4월, 5월 지나고 6월달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그 다리가 좀 쩔뚝이거든요. 예. 그럼 그 쩔뚝이는 게 언제 끊어갑니까? 두 달하고 보름 정도 되셨거든요. 두 달 보름 정도 되고. 네. 네. 네, 맞습니다. 환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뭐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관절 안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는 기간들이 보통 관절은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 봅니다. 실제로 통원 치료까지 다 합쳐서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근골격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흔히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맹장염 같은 게 와서 환자가 뭐 엄청나게 아프고 고생을 하지만은 맹장을 떼내는 수술을 하고 나면 증상이 바로 좋아지죠. 네. 근데 우리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원래 생긴 것 자체부터도 그게 다르거든요. 네. 통증의 양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늘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씻은 듯이 갑자기 낫는 부분들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래 통증 자체가 관절이라는 부분들은 처음 치료를 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아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불편하던 부분들이 점점 몸에 익숙해지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활을 통한 근육 강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전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한 두 달에서 이제 석 달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씻은 듯이 나서서 다리를 안 절게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 관절 자체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좀 젖는 것 같고 또 힘들지만 자꾸 걸으면서 다리에 힘이 붙어지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석 달이면 좋아집니다, 넉 달이면 좋아집니다 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내가 건강해진다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보통 대부분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20, 30대가 다쳐서 내시경을 하는 반월상연골을 절제해주는 수술하고 보통 60, 70대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는 부분하고는 재활이라든지 회복되는 과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나겠죠. 예. 그래서 언제 다리를 안 들게 된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듯이 꾸준하게 다리에 힘주는 운동도 하고 아마 수술하신 병원에서 운동하는 거라든지 다리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같은 부분들은 아마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다리가 불편한 부분도 좋아지고 증상은 좋아지게 될 거니까요. 예, 힘들게 마취해서 또 수술하고 했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이 안 나사지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네. 다리 쭉쭉이리는 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자연적으로 맞습니까? 시간이 가면이 아니고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지. 운동하시고 네, 그죠?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또 언제든지 불편할 때는 수술하신 병원을 내원해서 의사들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에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봐서 좀 회복이 더디다 싶으면 수술한 병원에서 몸 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듣고 대신에 반드시 운동을 하고 부지런히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승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무릎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50견 알아봤어요. 이제 그 다음 질환이죠.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거든요. 앞서 전화 상담에서도 한 분이 계셨고요. 예. 어떤 질환인가요? 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깨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어깨는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봉. 네. 실제로 화면에 보시면 어깨를 만져보면 어깨 위를 덮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아, 예. 어깨의 견봉하고 앞에 있는 쇄골이 만나는 어깨 지붕인데 네. 이 밑에 부분에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제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네. 그 밑에 팔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마찰이 돼서 통증이 야기되는 경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젊을 때는 근육도 튼튼하고 또 이 견봉과 팔뼈 사이에 공간도 많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쓸 수가 있지만 다쳤다거나 일을 많이 했다거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요즘은 젊은 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견봉 자체와 팔뼈가 부딪혀서 증상을 많이 야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이제 어깨가 단순히 아프다. 50견이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되어서 전문적인 치료를 못 받아서 네. 결국 견봉 밑에 있는 힘줄이 손상이 동반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서 지켜볼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50견하고 약간 위치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둘 다 어깨잖아요. 네. 근데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만의 특이한 증상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예, 가장 심하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까 50견은 동결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다 아픕니다. 네. 잘 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근데 네.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깨 위에 있는 견봉과 팔이 충돌이 될 때 통증을 야기합니다. 올릴 때 아픈가요? 예, 특징적으로 네. 우리 버스 같은 걸 타보면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처럼 팔이 이 어깨 위로 올라갈 때 네. 이렇게 되면 또 다 해서 아프게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또 뒷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돌릴 때도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통증을 예.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뭐 이 충돌 증후군은 자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손잡이 잡을 때처럼 팔을 정면에서 위로 쭉 올려보면 네. 견봉하고 팔이 마찰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딱 걸리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팔을 벌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 두둑 하면서 어깨 안에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데 네. 이런 부분일 때는 아 내가 그냥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는 50견이 아니다. 내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은 좀 치료법도 수술처럼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발현이 오래되지 않았었을 때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30명 중에 1명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 견봉 자체의 모양이 세부리 모양으로 네. 훅처럼 생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특수하게 우리 어깨 와이뷰라는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내 어깨 위에 있는 견봉이 평평한지 아니면 훅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훅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경우 같으면 나중에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치료가 방치가 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견봉 밑에는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 힘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훅 모양이고 또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특히 또 밤에 너무 심하다 할 때는 관절 내시경으로서 치료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훅 모양으로 굽어있는 이 뼈 밑에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갈아내기 때문에 견봉 사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찰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치료이고 이 또한 치료하고 나면 또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해서 대부분 관절 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하나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라고들 네. 하는 경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어깨 힘줄을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은 네 개가 모여 있어서 네.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전근개요. 예, 네. 이 넓은 힘줄 덕분에 우리 몸에서 어깨는 가장 큰 운동 범위를 자랑을 하죠. 예,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은 네. 어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벌리고 돌리고 힘을 주는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힘줄들이 보통 다치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를 통해서 손상이 되게 되면 힘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 또 운동선수 이런 부분들한테 많고 특히 증상도 그래서 어깨를 많이 쓰거나 배드민턴을 너무 오래 치거나 이러고 나서 증상이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 하면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꼬매야 되지 않을까 찢어졌다는 예. 얘기니까요. 어떻게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주사요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정말 수술할 정도로 많이 파열되어 있으면 수술해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하고 또 내시경으로 봉합을 해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파열이 됐을 경우는 또 어깨를 직접 찢어가지고 봉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파열되고 나서 다 이렇게 위축이 된 상태라서 정말 못 쓰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줄 파열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열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진단을 잘 해서 그때그때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깨 치료 받는데 겁이 많이 나고 3년이 지나가고 또 힘줄 손상이 있는데 모르고 50견이라고 해서 1, 2년을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 어깨를 팔을 못 들 정도가 된 상태에서 네. 내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가 커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깨는 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관절이지만 그만큼 또 힘줄 손상 같은 부분들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한 번씩 미리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환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에 석회가 꼈다. 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석회와 건염 뭐 아주 흔한 병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중에서 특히 어깨를 드는 극상근 부분들이 잘 손상이 되는데요. 힘줄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손상된 부분으로 이렇게 피가 나게 됩니다. 피가. 그렇죠. 네. 그렇죠? 피가 나는데 대부분 피가 나면서 잘 흡수가 되지만 특히 피 안에 있는 칼슘이 배출 장애 등이 있기 때문에 힘줄 사이사이에 칼슘이 침착이 되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돌처럼 희게 보이는 병을 석회와 건염이라 합니다. 네. 증상이 뭐 상당히 심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응급실을 올 때도 많고 어깨를 거의 못 들 정도로 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석회와 건염을 화학적 종기라고도 표현합니다. 화학적 종기요? 예, 등이나 네. 이런 부분에 종기가 생기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아, 아프죠. 예, 그만큼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화학적 종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미세하게 다치면서 피가 나기 때문에 힘줄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해서 동반 손상도 감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과 함께 무릎과 어깨 질환의 관절경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조금 오늘 좀 날이니만큼 제가 오늘 이 관절에 대한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전 국민이 유례 없이 메르스 때문에 뭐 많은 공포와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격리를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넘어서서 다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 병을 이제 전파를 차단하고 이겨내야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다시피 IMF든 뭐 사스든 또 신종플루도 다 겪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잘 겪어내고 잘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환자의 접촉 가능성, 또 감염 가능성 때문에 격리되시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무단 이탈하는 일은 되도록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따뜻한 격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자, 손쉽게 꼭 열심히 하시고요. 또 면역력 약해지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 아주 균형 잡힌 식사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생마수 건강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